올겨울은 예년보다 포근하겠지만 엘니뇨 현상으로 폭설이 많을 거라고 하죠. 아침마다 자동차에 소복하게 쌓인 눈 때문에 애 좀 먹을 것 같습니다.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겨울철 눈 치우는 것만큼 힘든 일이 또 없죠. 자동차에 쌓인 눈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때문에 간혹 자동차 지붕 위에 하얀 눈을 잔뜩 끼고 다니는 분들,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미국과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제설을 하지 않은 자동차에 과태료를 부과할 만큼 겨울철 차에 눈 제거는 안전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특히 차창, 방향지시 등 전조등과 차 지붕의 눈은 확실히 제거를 해야 하고요. 또 지붕 위에 눈을 이고 주행을 하면 이것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지붕 위에 눈도 꼭 치우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자동차 제설 작업만큼 귀찮은 게 세차입니다. 하지만 노면에 뿌려진 염화칼슘을 생각하면 겨울철 세차 다시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춥고 귀찮다고 세차 미룰 게 아니라 꼭 깨끗하게 자동차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많이 쓰면 그게 정확히 부식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내가 아직 과학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그건 내가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아무래도 뭐 약품이니까, 화학약품이니까 기본적으로 자동차는 차체 자체가 화학약품에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 씻어주는 게 좋고, 염화칼슘 같은 거 얘기했는데 염화칼슘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염화칼슘 만드는 회사가 몇 군데 안 돼요. 근데 이제 겨울에 눈이 얼마나 올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염화칼슘을 한 10년 정도 평균 적설량을 감안해서 이 정도 눈이 올 것이다라고 제작을 만들어 놔요. 그 다음에 겨울에 눈이 오면 쓰죠. 많이 오면 모자란 거고, 적게 오면은 장사 안 되는 거고. 근데 예전에 모 회사에서 그 염화칼슘을 만들어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염화칼슘이 자동차 부식시키잖아. 그 집에 회장 셋째 아들이 염화칼슘 제거제를 팔았어. 그래서 눈만 오면 박수치는 재벌 부자. 그래서 아버지는 염화칼슘 팔고 아들은 염화칼슘 제거제 팔고, 그래서 한때 좀 논란이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겨울철 자동차 관리 오해와 진실을 OX 퀴즈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잘 들어보셨다가 함께 맞춰보도록 하시죠. 겨울철 자동차 관리에 대한 오해와 진실 첫 번째, 겨울철 사륜 구동은 필수 옵션이다. 정답은 X입니다. 물론 사륜 구동 차는 네 바퀴 모두가 동력을 전달하니까 눈길에서 두 바퀴보다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사륜 구동 차도 제동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데요. 따라서 사륜 구동만 믿고 눈길 운전을 했다가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거죠. 독일의 A사. 네. 아, 올라가지. 그거 진짜일까? 어느 정도 경사진 것까지는 진짜로 올라가요. 그건 국내에서도 겨울만 되면 자동차 회사들이 사륜 구동 팔라고 그런 행사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스키장에서 이제 사륜 구동 가지고 막 올라간다고. 올라가면 어느 정도 경사까지는 무격차 올라가요. 디젤 LPG 차는 겨울만 되면 말썽이다. 정답은 O입니다. 옵니다. 그 디젤은 겨울에 혹한기에 기온이 많이 내려가면 경유가 얼어요. 그게 우리나라 고시 기준에 영하 24도까지 견디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영하 24도 이하로 내려가는 지역도 꽤 많아. 내륙 지역 이렇게 보면. 그러면 경유는 언다고. 얼면 뭐가 생기냐면 우리 촛농처럼 파라핀이 생겨요. 파라핀. 그 파라핀이 연료 필터를 막어. 그래서 연료 분사가 안 돼서 시동이 안 걸려. 그게 이제 보통 때는 18도까지인데 겨울에는 혹한기 때는 24도까지. 그래서 겨울철만 따로 혹한기용 경유를 공급을 하는데 그게 안 가는 지역도 있다는 거지. 자, 겨울 차량 관리 OX 퀴즈. 냉각수와 배터리는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X입니다. 냉각수는 보통 수명이 10년 정도 되기 때문에 누수가 돼서 갑자기 급격히 줄어들지 않는 이상 크게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또 배터리도 방전되지 않는 이상 굳이 교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새 차 구입 후 3년 내에 배터리가 방전된다면 배터리 자체 이상이라기보다는 발전기 불량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 배터리 발전 전압을 체크해서 13.5에서 15V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이 발전기 상태부터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 후에 배터리를 교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배터리는 왜 2차 전지인데 충방전이 되는데 왜 수명이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아? 궁금하지 않아요?
어? 궁금해요.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배터리, 우리가 그렇잖아요. 휴대폰 배터리도 분명히 한 번 다 쓰고 나서 다시 충전하면 100%가 올라오잖아요. 근데 다시 쓰면 그게 실제로 예전에 만큼 성능이 안 나오잖아. 그게 왜냐면 보통 2차 전지의 특징이 뭐냐면 전기를 만들어내고 다시 전기를 환원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100이라는 전기가 가면 다시 되돌아올 때 양을 100마리 내보냈는데 한 마리가 안 들어와. 99마리만 들어와요. 그 다음에 다시 또 99마리가 나가면 또 한 마리가 안 들어와. 그래서 98마리만 들어와. 그래서 계속 이게 충광전이 계속 일어나면 결국은 수명이 다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겨울철 자동차에 꼭 상비해야 할 용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유대 연료와 함께 몇 가지 더 넣으면 좋은 용품들인데요. 바로 그 첫 번째가 경유용 동결 방지제입니다. 주유할 때마다 함께 주입을 하면 겨울철 경유차 시동 물량 예방은 물론 승차감 개선이나 소음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더불어 수분 제거제도 함께 주입하면 좋은데요. 연료 내 수분을 순간적으로 분해 배출시켜서 연료 라인의 수분 제거 및 녹슬고 부식되는 걸 막을 수 있답니다. 다음은 겨울철 골칫덩어리 김서림과 성에 좋은 제품인데 먼저 스프레이식 성에 제거제가 좋습니다. 자동차 유리면에 간편하게 뿌리고 뚜껑에 날을 이용해서 슥슥 성에를 제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차 외부 유리를 깔끔하게 관리했다면 내부의 유리도 관리를 해야 되겠죠? 내부에 뿌옇게 김이 서려 난감하실 때 많으셨죠? 그럴 때는 김서림 티슈로 닦아만 주면 됩니다. 자동차에 상비해 놓은 유용한 제품들 다음은 타이어 접지면에 뿌리면 순간적으로 미끄럼 방지할 수 있는 스프레이식 체인입니다. 짧은 거리를 주행할 경우나 스노우 체인을 탈부착하기 번거로울 때 사용하면 순간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펑펑 얼어있는 상태에서 네. 갑자기 뜨거운 물을 부으면 유리창이 네. 깨진다. 그럴 수 있죠. 온도 변화가 심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성에 제거제 쓰는 거고 우리가 통상 끌개 있죠. 끌개. 그래서 겨울에는 그 유리창 끌개가 항상 있으면 참 좋아. 끌개 가지고 그냥 긁어주면 되니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없을 때는? 열선 시동 뭘로 긁어? 카드로 긁는데 카드로 긁으면 마그네틱 손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핫도짝을 그러면 차라리 긁는다. 카드로 긁어서 긁기를 사면 되겠네. 아니 웃자고 한 얘기야? 막 들어온다. 적당히 들어와. 붕어빵의 생명. 겨울철 안전하고 유용한 타이어 어떤 게 있을까요? 겨울용 타이어는 주 재료인 고무부터 다릅니다. 사계절용 타이어와 달리 겨울용 타이어는 낮은 온도에서도 쉽게 딱딱해지지 않고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소재를 같이 혼합해서 만듭니다. 또 견인력과 마찰력을 높이기 위해 스파이크 핀을 장착할 수 있는 스터드 타입 제품과 스파이크 핀 장착 홈이 없는 스터드레스 제품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적 도로 환경에서는 스터드레스 제품을 사용하고 상간이나 빙판 또는 적설량이 많은 곳에서는 스터드 타입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눈길에서 저 긁으려면 운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긴 그냥 갖다 들이받아야지 뭐. 미끄러지면 어떻게 해? 내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프로 드라이버도 미끄러지는 장사 없다. 그러니까 졸음운전에 슈머도 못 이겨요, 졸음운전은. 그러니까 슈머도 미끄러지는 건 못 이겨요. 그 왜냐면 우리가 이제 F1 같은 거 볼 때 비가 오면 막 1코너에서 막 사고 막 나잖아. 그 쟁쟁한 선수들도 미끄러짐을 제어하지 못해가지고 사고 막 나는데. 그러니까 빙판길 위해서는 장사 없다. 그리고 스노우 타이어도 빙판길 위해서는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눈길 위해서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데 얼어붙은 도로 위해서는 스노우 타이어도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천천히 사용하는 게 최고다 이렇게 봅니다. 짜증.